어쩌면 이제 이찬원의 결혼은 트로트계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사위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 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그의 결혼 상대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절친인 장민호는 이찬원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이찬원이 오케이만 하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찬원도 나이가 서른에 가까워지면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톱파원 25시에 출연한 이찬원은 지난주에도 데이트를 했다며 여자친구의 존재를 암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또한 이찬원은 편스토랑에 출연해 능숙하게 김밥을 싸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자친구에게 자주 김밥을 싸준다고 밝혔습니다. 그 솜씨를 보니 정말 자주 싸준 티가 나는 실력이었습니다. 이찬원은 부부간의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산을 통합하고 수입을 공유하며 지출에 있어서도 서로 상의할 것이라고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찬원이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해서 대학 시절의 연애 이야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를 9개월 동안 짝사랑하다가 공중전화로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이후 재회했을 때 빨간 점퍼를 입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여전히 설레는 표정을 지어 보인 이찬원의 순수한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 즉 CC가 되었고, 당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는 제가 류준열, 박보검이 있고 여자친구는 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묻자, 그는 특정한 행동보다는 신중하게 전체적인 면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특정한 행동에 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신중하게 본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연애관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금실은 매우 좋다고 했죠. 이찬원은 자신과 반대 성향의 사람이 더잘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평소 활발하고 에너제틱한 그가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을 이상형으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이찬원이 사고를 당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팬들을 걱정하게 했는데요. 다행히도 가벼운 사고라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에서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당분간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회복을 위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죠. 이찬원의 사고에 대해 소속사는 여전히 원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수많은 행사를 소화하는 이찬원은 물론 차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전하는 매니저와 그를 따라다니는 스태프들은 신체적으로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매니저의 운전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비난과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꾸준히 방송 활동과 앨범 발표, 콘서트를 병행하며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팬들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8일 만에 복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기뻐하면서도 혹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책임감 때문에 복귀를 서두른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에서 해당 사건이 퍼지자
이찬원의 소속사는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하여 그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사장에서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관객들이 항의하며 약간의 소란이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10일이 지난 2022년 11월 9일, 이찬원은 논란의 무대에 다시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과정이 어찌되었든 노래를 부르지 못한 것은 팬들에게 미안한 일이다. 팬들을 위해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 고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행사비를 받지 않고 오로지 팬들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신나고 흥겹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밥 한번 먹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에 박수를 받았지만 이찬원이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제 막창집 그만하세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한 이찬원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대구 막창을 받아들며 잠시 회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15년 넘게 막창집을 운영하셨고 설날이나 추석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이찬원은 입을 열어 제가 도와드리곤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이어서 15년간 운영하던 막창집을 문 닫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체중이 17에서 18kg이나 빠질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서 그만두시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찬원의 성공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성규가 인기를 실감하느냐고 묻자 이찬원은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인기를 체감하고 계세요. 가게 매출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원래 테이블 6개밖에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어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라며 자신의 성공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 식당은 개인 방송 중에 이찬원의 아버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무례한 팬들과 이찬원을 스카우트하려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 인해 혼란을 겪어 결국 임시 휴업을 한 적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이찬원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이를 참아볼 수 없었던 이찬원이 아버지에게 막창집을 그만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찬원은 막창집을 돕닥 아래 손을 베인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베인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찬원은 아버지의 막창집 일을 도우면서 특별한 양파 절임을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종일 양파를 썰다가 칼에 베였는데 아직도 그때 베인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며 피부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깊게 베였지만 미련하게도 손만 붙잡고 있었고 병원에 빨리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놓아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연을 듣던 이연복 셰프는 많은 것을 배웠구나 라며 이찬원의 손가락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김보민 아나운서는 걱정하실까봐 말을 참았던 것이 정말 효자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찬원의 최근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소속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이찬원과 스태프들이 피로 누적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스케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그가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KBS 불후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특파원 25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SBS 과몰입 인생사의 MC로 발탁되었습니다.
한두 시간짜리 예능 한 편을 녹화하는 데에도 10시간 이상이 걸리며 여기에는 각종 지방 행사,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곡 작업과 콘서트 준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과도한 일정이 지속되면 결국 다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이찬원을 특별히 아끼는 이명웅이 따로 전화해 그의 상태를 살피고 챙겨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이찬원에게 술을 줄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20대와는 다르게 서른이 넘으면 몸이 상할 수 있으니 건강을 챙기라며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장민호, 영탁을 포함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이찬원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방송된 JTBC 특파원 25시에서는 세 가지 데이트 코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숙은 영상을 보기 전에 MC에게 마지막 데이트가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주에도 데이트를 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고 이어서 팬들과의 데이트였다고 너스레를 떨며 팬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바쁜 콘서트, 앨범, 공연, 행사 일정 때문에 연애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이찬원은 노래의 힘을 보여주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트로트를 밝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 흥을 승화시키는 이찬원은 그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어려운 시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제는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한국 가요계에서도 독보적인 에너지를 가진 이찬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며 그의 실력과 인성으로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